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IPSC 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많이 점장하다가 갑자기 또 몰아치고 있어서 온도 체크와 손상들 열심히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교육하는데 이어머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머프를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히트헥 체력훈련을 하게 됩니다. 체력훈련은 어떤 정보도 없이 제가 체력훈련을 하러 왔는데 기존 그 IPSC 코리아 디렉터 김준기 디렉터님이 이제 크로스핏 아시아 챔피언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핏을 접목을 한 체력훈련이 시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일단 그 나홍진 교관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팅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디렉터님이 자세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지적을 받고 그래서 몇 회 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모든 히트 훈련을 마치고 통과를 해요. 체력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됩니다. 시연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잉 머신을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번 교육에서는 전체 1.6km 중에서 하프 800m를 타고 그 다음 로잉으로 몸을 체력을 다 뽑은 다음에 바로 크로스핏, 푸시업, 시드업 그리고 박스 넘기 진행을 합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후 아재TV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여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재TV가 끝까지 과업을 수행을 할 것인지 기대를 해주십시오. 오후 교육시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오후부터 슈팅 훈련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오전에 이렇게 체력을 다 빼놓고 오후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저같이 체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타켓 맞추는 것도 정말 이 회복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있는 타켓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트리거에 넣고 있다가 디렉터님의 지적에 걸려서 DQ,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격 처리가 되어서 교관님께 지적에 대해서 요렇게 하시고 하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과업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격 처리됨으로써 발생한 스쿼드 55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수가 미달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그리고 계속되는 타켓 연습들이 시작을 되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또 체력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또 재밌게 수업을 받으면서 집중력도 향상이 되었고 조금 더 실력이 느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교육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많이 게임을 뛰면서 있는 이런 몸에 밴 습관들이 아직 쉽게 떨쳐지지 않아서 지적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나서 타겟지에 특정 타겟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교육에서는 미니매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아재그 좌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겟에서 총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고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이때까지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이 마루이 블록 19 튜닝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이 그 트러블 이후로 제가 이 총을 버려버리고 VFC 글록으로 갈아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 계속 비비탄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타겟에서부터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트러블을 해결하고 다음 타겟이 넘어갔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슬라이더가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당긴다든지 바로 눈앞에 있는 타겟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격이라는 게 이 멘탈도 강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에 히텍으로 멘탈이 탈탈 털린 아재의 모습, 다음에 더 멋진 모습 다른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포스터 레인지스 클리어.